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스포츠 명당입니다. 돌아오는 11월 14일 쿠웨이트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차전 경기 쿠웨이트가 홈으로 자베르 아라마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 진행됩니다. 최근 상대 전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전적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5경기 4승 1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아도 상대 전적은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3차 예선 5차전에서 승점 3점을 쌓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토트넘에서 완벽한 부상 회복을 위해 명단 제외와 이름 교체로 체력 안배를 했고 지난 입스위치전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손흥민 몸 상태에 대한 고민은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만이 아니라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카라바오전 이후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2위와 3위가 승점 7점으로 충분히 순위는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더운 날씨를 잘 이겨내고 조금 덜 뛰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전술을 보여주어야 하는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는 어떤 전술로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감독 선임 문제로 시끄러운 지금의 경기가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쿠웨이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